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자, 제 5류 위험물 중에서 상온에서 동일한 물리적 상태, 다시 말해서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로만 나열된 거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요 니트로 그리세린은 질산 에스테르류죠. 그래서 요건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요 니트로셀룰로스는 오류 연물에 마찬가지로 질산 에스테르류인데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그럼 2번에 요 질산 메틸, 요거 질산 에스테르류인데 상온에서 액체 상태. 니트로 그리세린, 질산 에스테르류, 상온에서 액체 상태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 자, 트리니트로 토르에는 니트로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건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그리고 질산 메틸, 질산 에스테르류, 상온에서 액체. 자, 니트로 글리콜, 이것도 질산 에스테르류인데 상온에서 액체 상태죠. 자, 트리니트로 토루엔, 니트로 화합물로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그래서 2번만 둘다 질산 메틸하고 니트로 그리세린 둘다 액체 상태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되죠. 다음 42번 가죠. 자, 42번은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상 요 자동차 등의 인화점 몇 도씨 미만의 위험물을 갖다가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의 원동기, 다시 말해서 엔진을 갖다가 정지시켜야 하는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자동차 등의 주유할 때 40도씨 미만의 위험물을 갖다가 주입할 경우에는 엔진을 갖다 정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40도씨 미만의 위험물을 갖다가 자동차에 주유할 경우에는 원동기 정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주유 취급소의 취급 기준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인화점 40도씨 미만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원동기, 다시 말해서 엔진을 갖다가 정지시켜야 되는 거죠. 다음 43번 가죠. 자, 43번은 연소시에 요 푸른 불꽃을 내면서 산화제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가열이나 아니면 충격 등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으며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찾아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요 흑색 화약, 자, 우리가 흑색 화약으로 사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질산 칼륨 KNO3죠. 요놈하고 유황 S하고 숯가루 탄소죠. 그래서 요 흑색 화약의 원료인데 푸른 불꽃을 내고 그다음에 산화제와 혼합되어 있을 때 가열이나 충격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는 물질. 자, 정리는 흑색 화약의 원료 아니죠? 마그네슘도 아니죠? 여기 황이 들어가죠. 3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은 연소가 되면 SO2 이산화 황이 생기고 여기 그 푸른색 불꽃을 갖다 나타낸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흑색 화약의 원료가 질산 칼륨 유황 숯가루죠. 그래서 그 여러분 여기선 그 황이 나와 있으니까 유황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4번 가죠. 자, 44번은 여기 고체 위험물에 운반 용기의 내용적은 몇 프로 이하 고체 위험물에 고체 위험물. 그래서 여러분의 운반 용기 요 내용적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고체 위험물은 이 수납률이 내용적에 요건 95% 이하죠. 그다음에 요 액체 위험물은 수납률이 98% 이하가 되면서 55도씨에서 누설이 없어야 된다는 거.
누설이 없어야 되는 공간 용적 그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삼류연불 중에 요 알킬 알루미늄이 있죠. 그래서 이 알킬 알루미늄은 수납률이 예, 90% 이하죠. 그 다음에 50도씨 온도에서 5% 이상의 예, 공간 용적을 갖다 확보한다는 거.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셔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요 고체 위험물의 수납률이니까 95% 이하에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5번으로 가죠. 자, 45번에 보시면 여기 과산화수소 성질에 대한 그 설명인데 요 틀린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요 과산화수소는 예, 육류연물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에테르에 녹지 않으며 했는데 요 과산화수소는 에테르에 아주 잘 녹아요. 근데 벤젠에 녹는다 했는데 벤젠에 안 녹는 거죠. 그래서 요 과산화수소는 에테르에 용해가 되죠. 또 물에도 마찬가지로 용해가 돼요. 잘 녹죠. 그래서 여기 벤젠, 요 벤젠에는 녹지 않는다. 요 1번은 바로 틀린 거고요. 다 2번에 아, 틀린 거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2번에 과산화수소는 산화제죠. 육류 위험물이고 산화성 액체예요. 그렇지만 환원제로도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자, 물보다 무겁고 분해 방지제로서는 인산하고 요산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산화수소는 육류 위험물이 되려면은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육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데는 꼭 기억을 하시고, 분해안정제, 요 인산하고 요산, 요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저장 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마개에 그 있는 용기를 갖다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46번 넘어가죠. 자, 46번은 염소산 칼륨, 제1류 연물의 염소산 염류죠. 그래서 KCl-O3, 이게 바로 염소산 칼륨이에요. 고온에서 완전 열분해가 될 때 생성되는 물질을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자, 요놈이 열분해가 되면 어떤 물질이 나와요? KCl, 염화 칼륨하고 예,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반응식 완결시키려면 KCl, K1, Cl 맞고 산소만 맞추면 되죠. 산소 여기 2분의 3을 해주면 산소의 개수 전체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다 2를 곱해주면 2, 여기 2가 되고 2분의 3이니까 2를 곱하면 예, 3몰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몰에 염소산 칼륨이 열분해가 되면 염화 칼륨하고 예, 산소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7번 가죠. 자, 황린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기체하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요 기체 맞는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황린이 P4죠. 요게 연소가 되면 뭐가 생겨요? P2O5, 5산화 인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이 4개가 되니까 여기 2가 돼야 되죠. 자, 산소가 10개니까 여기 5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황린이 연소가 되면 5산화 인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황린이 요 알칼리 요 놈하고 반응이 되면 포스핀 pH3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이라고 하죠. 요 기체가 발생되니까 맞는 답은 예, 5산화인하고 예, 인화수소 포스핀 기체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갖다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다음 48번 넘어가죠.
자, 48번은 P4S7, 칠황화인이죠, 칠황화인. 고온의 물하고 반응이 되면은 어떤 물질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이 그 황화린 있죠? 황화린은 삼황화린, 오황화린, 칠황화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놈이 물하고 반응이 되면 여러분이 무조건 생성되는 건요. H2S 있죠? 황화수소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건 암기를 그냥 하세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49번 가죠. 자, 49번은 다음 중에서 자연 발화의 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야자유, 올리브유, 아마인유, 피마자유 다 동식물유류죠. 그래서 이 동식물유류는 건성류하고 요 반건성류, 요 불건성류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요두값에 따라 차이를 구분을 하는 건데 요 불건성류는 요두값이 100 이하예요. 반건성류는 100 이상, 130 이하. 그다음에 요 건성류는 130 이상을 건성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건성류는 요 아마인류의 들기름, 오동기름, 해바라기 기름, 정어리 기름에서 아들이 오해하면은 정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반건성류는 이건 옥수수 기름, 쌀겨 기름, 콩 기름, 청어 기름, 채종류, 면실류, 참기름. 그래서 옥살, 콩, 청채면, 참.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근데 불건성류는 돈지, 돼지 기름이죠. 우지, 소기름, 그다음에 고래 기름에서 돈우고, 그다음에 올리브 기름, 피마자유, 땅콩 기름, 팜유, 야자유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 발화는 요 건성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성류를 여기서 찾아내면 되죠. 바로 요 아마인유, 요놈이 바로 건성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야자유는 어디에 들어가요? 자, 야자유는 옥살, 콩, 청, 야자유. 예, 야자유는 여기 돈우고 올피, 희마자유, 유가 아니고 그게 야죠, 야. 땅팜이야, 야자유. 그래서 요 야자유는 요건 불건성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올리브 기름. 자, 올리브 기름은 예, 마찬가지로 불건성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피마자유. 피마자유도 마찬가지로 불건성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마인유만 예, 건성류에 해당이 되니까 자연 발화에 그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두값, 요놈을 옥속가라고도 하는데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예, 요드의 고 그람수를 갖다가 우리가 요드값이라고 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다음에 50번 가죠. 자, 50번은 여기 아세톤하고 요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아세톤이 CH3, COCH3죠. 그다음에 요 아세트알데히드는 CH3, CHO죠. 자, 아세톤은 요건 사류에 어디에 들어가요? 1석유류에 요건 수용성이죠. 물에 아주 잘 녹는 물질.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사류에 예,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1번에 증기 비중은 아세톤이 아세트알데히드보다 작 자, 우리 증기 비중은 뭐예요? 자, 이 증기 비중이라는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분자량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죠. 자, 여기 탄소가 3개죠? 12가 3개. 수소 1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여기 산소 16이 있죠? 자, 36. 42. 그럼 58이 되겠네요. 분자량이 58이에요.
저 아세트알데히드는 탄소 12가 2개, 수소 1이 4개, 산소 16, 그럼 여기 24에 28, 4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자량이 아세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증기 비중이 아세톤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자, 이번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품명은 서로 다른데 지정 수량은 같다. 자, 아세톤 1석유류, 이게 200리터니까 수용성이니까 지정 수량 400리터죠. 자, 아세트알데히드 특수인화물 지정 수량 50리터. 서로 틀리죠. 이것도 틀린 거고. 자, 3번에 인화점, 발화점 모두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톤보다 낫다. 자, 특수인화물이 1석유류보다는 인화점이나 발화점이 모두 낮아요.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자, 아세톤의 비중은 물보다 작지만 아세트알데히드의 비중은 물보다 크다. 아세트알데히드의 비중이 0.78인데 물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번은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1번 가죠. 자, 51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차광성이 있는 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 찾아내라는 거죠. 자, 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는요. 자, 1류 전부, 그다음에 5류 전부, 그다음에 요 6류 전부, 그다음에 3류는 요 자연 발화성 물질. 요 4류는 특수 인화물에서 1류 전체, 5류 전체, 6류 전체, 3류는 자연 발화성, 4류는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거죠. 자, 1번의 유황, 황은 요건 2류 연물이죠. 마그네슘 2류죠. 자, 벤젠, 요건 4류에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과염도산 요거 6류죠. 6류 전체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니까 바로 요 4번이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고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 즉 물을 갖다가 만나면 안 되는 거 있죠. 금수성. 자, 금수성은 여러분 인류연물,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또는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2류는 철분, 예, 금속분, 마그네슘이죠. 또 3류의 금수성이 있죠. 즉 황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다 금수성이에요. 이건 여러분 여러 번 아마 풀어보셔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음에 52번 가죠. 자, 52번은 지정 수량의 10배를 갖다 초과하는 우연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확보해야 되는 보유 공지의 넓이에요. 자, 여기 어떤 우연물의 그 제조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주위에다가 이렇게 공지를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보유 공지죠. 그래서 이 보유 공지는 지정 수량을 10배를 갖다가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10배를 갖다 초과했을 경우. 그래서 지정 수량 10배 이하는 보유 공지가 3m 이하. 10배를 갖다 초과하면 예, 5m 이하 이상이죠. 이하가 아니고 3m 이상, 5m 이상에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배 초과니까 예, 5m 이상 해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3번 가죠. 자, 53번은 우연물의 요 일반적인 그 성질인데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몇 류연물이냐면 4류연물이죠. 자, 4류연물은 인화성 액체니까 인화되기가 쉽죠. 자, 인화점, 발화점이 낮은 것은 위험한 거 당연한 거고요. 대부분 요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공기보다 무겁다죠. 자, 여러분이 요 증기 비중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분자량을 예, 29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요 사리오염물은 요 HCN, 시아누아수소, 요 놈만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29보다는 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3번, 요게 바로 틀린 거죠. 자, 액체 비중은 대체로 물보다 가볍죠.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아세톤이나 피리딘, 아세토니트릴, 시아누아수소 이런 거는 수용성이지만 대부분 수용성이 아닌 것이 많아요. 다음 54번 가죠. 자, 54번은 요 과산화 칼륨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과산화 칼륨은 K2O2 이건 그 인류염물이죠. 인류염물의 무기, 예, 과산화물에 해당되는 그 물질인데, 자, 1번에 염산과 반응해서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자, K2O2가 염산 HCl이죠. 요거하고 반응해 되면 KCl, 염화칼륨 생기고 H2O2 과산화수소 생성되는 거 맞죠. 자, K가 두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Cl이 두 개 되려면 2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반응 그 식은 나중에 여러분이 완성하셔도 돼요. 다음 2번에 탄산가스와 반응해서 산소를 생성한다. 자, K2O2가 탄산가스 CO2하고 반응하면 K2CO3 생기고, 예,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옳지 않은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물과 반응해서, 예, K2O2. 아, 2번 맞는 얘기네요. 산소 발생한다고 그랬죠? 3번이 틀린 거죠. 예, 물과 반응해서 요 수소가 아니고 뭐예요? 예.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자, K2O2가 물하고 반응이 되면 KOH 요 수산화 칼륨하고 산소를 갖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자,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 맞죠? 밀전해서 저장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55번 가죠. 자, 55번은 특수인화물이 아닌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특수인화물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이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죠. 그 다음에 이형화탄소,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요 산화 프로필렌, 요 네 가지가 시험에 아주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에 요 이형화탄소 특수인화물 맞죠. 자, 2번이 디에틸 에테르죠. 즉 에틸기가, 요게 C2H5가 에틸기죠. 이놈이 두 개.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니까 가운데 산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아세트알데히드죠. 4번에 HCN, 시아누아수소, 이건 사류에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인화물이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답이 되는데요. 시아누아수소는 예, 수용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56번에 우연물을 갖다 저장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 자, 요 탱크의 용량은 요 탱크의 내용적에서 뭐를 빼주는 거예요? 요 공간용적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용적은 100분의 5 이상, 예, 100분의
예, 10 이하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공간 용적이라고 그래요. 또 이 공간 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이 공간 용적을 뺀 용적, 이 부분이 탱크의 용량이 되는 거죠. 이건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57번 가죠. 자, 57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C가 6개, H가 2개, NO2가 3개, OH. 자, 여러분이 요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OH, 수산기로 된 거 C가 6개, H가 5개, OH. 요게 바로 페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벤젠 고리에서 수소 하나가 OH로 바뀐 것이 페놀인데, 요 수소도 마찬가지로 밀어내고 NO2. 여기도 수소를 밀어내고 NO2. 여기도 수소를 밀어내고 NO2. 이렇게 된 것이 탄소가 그대로 6개고, H는 요 빈 공간만 있는 거죠. H가 2개. 자, NO2가 몇 개예요? 3개죠. 그 다음에 여기 OH가 있는 거죠.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트리. 니트로기가 3개. 트리, 니트로, 요걸 페놀이라고 하죠. 우리가 TNP. 또는 요걸 피크로산이라고 하는 거죠. 오류 우연물에 어디에 들어가요?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니트로 화합물, 바로 요 3번이 답이죠. 이런 건 뭐, 여러분이 틀릴 수가 없는 문제. 그 다음에 58번 가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OH가 메틸기로 바뀌면 트리, 니트로, 토루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8번.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 우연물로 예상할 수 있는 거. 자, 지정수량. 400리터라고 그랬죠? 자, 지정수량 400리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1석유류인데 수용성이 있죠. 원래 1석유류가 200리터인데 수용성은 2배니까 400리터. 그 다음에 알코올류가 400리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벤젠은 사류에 1석유류인데 이건 비수용성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정수량이 200리터예요. 휘발유도 1석유류 비수용성 200리터죠. 그러니까 이 벤젠하고 휘발유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자, 1번에 여기 메탄올하고 이소프로필알코올, 이 두 개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알코올류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예, 프로필알코올까지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증기 비중이 2.07이에요. 자, 2.07이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니까 29분의 분자량, 요게 2.07이라는 거죠. 자, 그럼 분자량은 29에다가 2.07. 대략 2만 곱해도 일단 58보다는 크다는 거죠. 자, 1번에 메탄올이 뭐예요? CH3, OH죠. 자, 요거 분자량이 얼마가요? 탄소 12, 수소 1이 4개, 산소 16. 요거 계산하면 분자량이 얼마예요? 20에다가 32밖에 안 되죠. 그럼 메탄올도 아니라는 걸 금방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예, 이소프로필 알코올. C3H7OH죠.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9번 가죠. 자, 59번은 C2H5 가운데 산소 C2H5. 자, 이 물질에 대한 성질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요게 무슨 기예요? 요게 에틸기죠. 요게 에틸기예요. 자, 에틸기가 두 개죠. 두 개는 우리가 화학에서 D라고 하죠. D. 뭐가? 에틸기가. 자, 어떤 기에 가운데 산소가 있고 어떤 기가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에틸이라고 하잖아요. 디에틸, 바로 에테르예요. 디에틸, 에테르. 사류염물의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전기의 양도체다. 양도체라는 것은 전기를 잘 통한다고 그러는 물질이죠. 그런데 사류염물은 다 뭐예요? 대부분 다 부도체예요. 물론 수용성은 양도체인데 대부분 물에 안 녹는 비수용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디에틸에테르는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전기에 요 부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돼요.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유동성 액체로 휘발성이 크죠. 그래서 폭발성 과산암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 다음 60번 가죠. 자, 60번은 요 금속 칼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칼륨. 요 삼류염물이죠. 금수성이에요. 자, 연해서 칼로 자를 수가 있다. 요 경금속이죠. 무른 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자를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물속에 넣을 때 서서히 녹아서 탄산 칼륨이 된다. 자, 칼륨이 금속이죠? 물과 반응이 되면 KOH, 수산화 칼륨하고 뭐가 나와요? 수소기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은 대부분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예, 수소기체 나온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답이 되죠.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산화돼서 피막을 형성하고 광택을 일으켜. 그래서 보호액으로 등유나 경유를 갖다 사용한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